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하셨던 애국 시민 여러분, 한국경제당은 오늘 미래통합당과 코로나 경제대책에 대한 보수 정당 간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전국의 선거 지원 유세로 가장 바쁘신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께서 한국경제당 대표인 저 이윤재와 오늘 만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제정책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 유권자의 귀중한 표 중에서 분수어 정당으로 흩어지는 표가 기호 9번 한국경제당으로 직결하여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제2의 장외정당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정책, 탈원전 등으로 국가 경제를 망친 더불어민주당이 뻔뻔스럽게도 4.15 총선에서 180석 의석을 유권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로남불의 희대의 사기꾼으로 국민을 노랗게뜬 조국의 독사판들이 여당의 제2위성장단이 되어 국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선봉장은 조국 서류를 위시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최강욱입니다.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일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최강욱의 흉내는 제2의 조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모습을 상상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허무는 저들의 자태가 너무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최강욱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헛소리치면서 윤석열 죽이기의 행동대장으로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죽이기는 곧 자유대한민국 죽이기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지난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사수 혈서를 접등하십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내일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제2위성정당인 기호 9번 한국경제당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 여성투사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수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